배우 한재석이 1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했습니다. 영화 히트에서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말솜씨를 지닌 불법 격투기계의 스타 바지 역을 맡아 팬들과 만나게 된 한재석. 안녕하세요. 히트에서 바지 역할을 맡은 한재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히트에서 바지 역할을 맡았는데요. 이 역할은 일단 지하 격투기 세계를 설계하고 그리고 조합하는 역할입니다. 거기에서 욕심 많은 고객을 만나고 또 변덕스러운 고객을 만나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심분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오랜만에서는 공식 석상이 낯선 듯 어색하게 말을 이어가던 한재석은 결국 윤택의 눈치를 보고 마는데요. 영화에서 보여주던 화려한 언변은 어디로 간 걸까요? 보기를 좀 좋아했어요. 네. 영화 하는 내내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. 네. 또 더 소개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? 네. 어떤 걸 소개해? 사실 네. 윤택 씨하고 처음 이렇게 호흡을 맞췄을 때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엔지를 좀 많이 냈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. 어색한 듯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한재석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귀공자 포스는 감출 수 없었는데요. 액션 영화에서도 몸보다는 머리부터 쓰게 된다는 이 남자. 가끔은 액션 스타가 되고 싶었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? 사실 남자 배우이기 때문에 액션도 하고 싶었습니다. 솔직히 저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올라가서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촬영장에서 실제 찍었던 분들이 선수분들이 많으세요. 그분들 하는 액션을 보고 흠칫 놀라고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음 기회에 한번 연습을 해서 액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한재석이 액션 연기를 다음으로 기약하는 사이 첫 영화에 도전한 이하늬는 섹시한 여성 격투기 선수로 등장해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는데요. 특히 앞서 공개된 영화 스틸컷을 통해 탄탄한 복근을 노출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막 훤히 복근이 다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여자 배우로서 사실 좀 부담스러웠었던 것도 있긴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그 감독님 전적으로 믿고 이제 캐릭터에 그게 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, 입었던 겁니다. 이날도 이하늬는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블랙 미니 원피스로 매력적인 S라인은 물론 아찔한 각성미까지 자랑해 취재진들의 손길을 바쁘게 했는데요. 100% 고객 만족을 위해 이종 격투기 현장을 설계하는 한재석의 6회 통쾌 코믹 액션극 영화 히트는 오는 10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